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, 네.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, 네.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,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. 네. 이름은 김명신이고요. 1972년 9월 2일이에요. 9월 2일이요? 네. 직업은 배우입니다. 배우? 네. 이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아, 향후. 네. 근데 직업을 배우라 그랬는데. 네. 배우처럼 연기하며 살 것 같고. 네네. 근데 그 연기를 왜 하면은, 왜 배우들은 연기하면 이 배역 끝나면 다른 배역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사람은 그 배역으로 쭉 갈 것 같아. 연기하면서. 아, 그래요? 연기하면서 쭉 갈 것 같고. 그리고 배우의 선택을 지금 맡은 연기자, 이 배역을 맡았잖아요. 네네. 그 배역을 잘 맡았어. 아, 그래요? 캐스팅이 마치 잘 된 것 같아. 그래서 연기하면서 살아. 이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. 뭐 향후 뭐 이분이 뭐 잘 풀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? 이 사람은 자리가 한몫을 할 것 같아요. 자리가요? 자리 때문에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? 올라갈 만큼?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잘 해낼 것 같아. 잘 될 거라는 얘기보다 그 위치에 가서 잘 해내는 사람이지 잘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흔히 보면 이제 그 뭐 남편을 잘 만나서 뭐 잘 됐다, 뭐 남편을 잡아먹을 관상이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여러 가지가. 사주를 봤을 때 어때요 이분은? 남편을 잘 만난 건가요 혹시? 남편이 이 사람을 잘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, 남편분이? 왜냐하면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를 알잖아. 연기하는 사람들은 네네. 내가 맡은 배역을 이렇게 해야 빛난다라는 걸 알잖아. 그 빛나는 거를, 그리고 빛나는 거를 남편이 한테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배역 당신의 지금 잘 될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연기처럼 잘 살 것 같아. 형, 문제된 거나 이런 건 없죠? 그러면. 문제되는 거? 네. 근데 늘 주변에 사람들이 등 뒤에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네네. 늘 주변의 인들은 살피면서 살아야지. 잠자리는 편치는 않겠다. 아, 항상? 잠자리는 편치 않고.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하려나? 아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지? 그건 모르겠어요. 아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 것 같은데? 재단을 만들던, 아이한테 뭐 하던, 뭐 그럴 것 같아. 이 사람 연기하듯이 살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어. 일단 뭐 나중에 썸네일 한번 보세요, 선생님. 썸네일로. 네. 이분이 누군지. 아, 그래요? 예, 네, 한번 봐보세요, 선생님. 일단은 알겠습니다.